에이 지상에 그런 라디오가 어딨어? 아우 있다니까요, 진짜라니까요. 사연이 소개되면 현금을 꼽아주는 라디오가 있다고요? 아이 거짓말. 아이 이 사람이 속고만 살았나? 진짜 있다니까요. 단, 오 말도 안 돼. 심장을 부여잡을 만한 뜨거운 사연만 오케이. 쇼킹 사연 머니캐치 버라이어티. 지상에 이런 일이. 아 여러분들 예. 귀 와이파이 감지감지 뜨거운 지상열 이번 주에는요 목요일에 아 찾아왔죠 지상에 이러니 아 이분 용한 예 라디오에서 진짜 오랜만입니다. 진짜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아 외모에 물이 바짝 오르는 개그맨 오지현 씨 어서 오세요. 네, 유일하게 지상열을 깔아줄 수 있는 외모를 가진 개그맨 아~ 대한민국 3대원 이병헌 송승헌 오지현 개그맨 오지현입니다. 아니 유일하게 저 지상렬을 깔아줄 수 있다. 그게 뭐뭐 네. 뭐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뭐 예. 저보다 제가 깔아줄 수 있는 연예인은 얼마 안 되거든요. 아, 근데 상렬을 깔아줄 수 있는 연예인이 얼마 안 돼요. 아하. 뭔지 알지? 저 얼굴로 까마득 깔아줄 수 있는 뭐 오정태, 저 뭐 동자 얼마 안 되거든요. 김경진 연예인들 중에서 한 다섯 명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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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하게 깔아줄 수 있습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잘생겨 보이는 상렬 형이 오늘 라디오 딱 보면요. 네네네. 상대적으로 보면 상렬 형이 좀 잘생겨 보이잖아요. 네. 너무 멋있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네. 아니 그리고 우리 저 지원이가 참 너무 이쁜 게 뭐냐면 자기 얼굴이랑 딱 맞는 보호색을 입고 왔잖아. 더 우중충하게. 아 오늘 뭐 그 라디오 한다 그래서 아, 저는 뭐 굳이 뭐 기름값 아껴가면서 하기 때문에 자전거 타고 왔습니다. 아, 네. 어디 있어요? 네 과천에서 갔다 왔어요. 아 그럼 네. 무휘발유? 네, 무휘발유. 아 오로지 다리. 오로지 다리 그리고 물 한 잔 먹고 왔습니다. 아리수로 아, 돈 아깝거든요. 네네. 사실 버스비도 아까워요. 네, 라디오는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자 하여튼간 뭐 오늘 저도 진짜 깜짝 놀란 게 와 네. 알짤 딱깔색 이거 아세요? 어떤 아, 얘기인지? 저 알죠. 예. 알아서 그냥 센스 있게 잘한다. 예. 어우 개그우먼 해지대지 어서 오세요. 예.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해지대지 해지대지 우리 모두 다 같이 해지대지 개그우먼 해지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야. 아니 자가 발전이 되게 좋네요. 어떤 예. 발전이요? 아니 자가 발전 막 흔들고 아, 이런 거는 예예. 예. 왜냐면 제가 아무데서나 못하는데 또 우리 선배님들이 계시니까 또 흥이 나네요. 아니, 오늘 너무 풀 메이크업 해가지고 예. 난 당황했어. 아, 왜냐면 보이는 라디오니까. 그렇지 그렇지. 꾸며줘야죠. 예쁘게 보여요. 저는 돈을 아끼려고 자전거 타고 왔는데 어허. 상대적으로 어허. 모든 걸 다 하고 왔어요. 어허. 남는 게 없거든요 사실. 남는 게 없어. 또 이렇게 함으로써. 아 이거 라디오 좀 너무 얘기하지 마요. 남는 게 없다니요. 아, 그러니까 저는 예, 상대 예. 아니 우리 신인 개그맨이니까. 그렇지. 아, 네. 우리 저 혜지 같은 경우에는 네.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풀매하고 여기까지 신부화장하고 오면 그러니까요. 남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예. 회사 쪽에서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지금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정산표가 날라오잖아요. 회사에서 정산표가 왔는데 마이너스더라고요. 아 진짜로. 네, 그렇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네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회 비용인 거잖아요. 어, 제가 이렇게 나옴으로써 투자하겠다. 입학 보면 투자하겠다. 제가 개그우먼이야? 배우같이 생겼는데? 그럼 어허. 연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아, 그러니까 말을 잘하네 하면 그럼 지상열 옆에 붙여볼까? 차가우면 이해지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야 머리 좋다. 아니, 그리고 목소리가 쏙쏙 들리죠? 그리고 또 오늘도 좋은 게 저랑 지상열이 깔아주면서 상대적으로 거의 내가 볼 때 김태희야. 저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나는 그냥 둘이 깔아준 건 수혜 느낌이야. 야, 이거는 청순해 보여. 포토존이라고 하죠. 포토존. 네. 그래서 오자마자 사진 찍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요. 이거 보고 싶어서. 문자 왔습니다. 예, 네. 지현 씨. 0951님 오지현 씨 이게 얼마만이에요. 오지현 씨 나온다 그래서 보는 라디오 켰잖아요. 안녕. 난 민이라고 해. 야. 네. 요 한번 잇몸 보면 벗어줘야죠. 네. 오랜만입니다 우리 라디오. 야. 보통 잇몸을 보인다고 하는데 잇몸을 네. 벗은다고 하잖아요. 네. 예, 잇몸을 예. 깐다. 아하. 저의 그 귀한 거를 깐다 안 깐다거든요. 네네네. 오늘 깠습니다. 네. 라디오에. 실제로 보다니 너무 네네. 행복하네요. 네. 거의 뭐 전복이죠. 예. 예. 자 한서희님. 네. 한서희님. 혜진님 까만 머리에 까만 가죽 자켓 너무 섹시해요. 어우 감사합니다. 제대로 보셨어요. 어허. 아, 그, 저, 휴에서 그, 알람은 뭐예요, 지금요? 뭐. 혀 알람은 뭐예요? 감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아, 요즘에. 방울림이 줄 알았어, 방울림이 줄 알았어. 거의 흡사하죠, 선배님. 네.
야, 참. 네. 아, 오늘 좋네요. 예. 어, 혜지 씨. 네. 어, 최윤주 님이 예, 문자 왔어요. 어머,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네. 자, 지상렬 오지연 두 분이 혜지 대지에게는 까마득한 선배잖아요. 지상렬 오지연 선배를 각각 다섯 글자로 표현해 본다면 먼저 지상렬 선배는 어허, 지상렬 다섯 글자로 편안하게요? 아, 네. 편안하게요? 네. 또 이제 선배님 보면은 또 이제 술 좋아하시고. 네, 네. 또 이제 근데 그 술 드실 시간에 이제 좀 연애를 하면 좋은데. 네네네. 그쵸, 그거를 생각해서 한 다섯 글자 생각해 본다면. 오, 장르가 넓은데. 네. 의구 인간아. 이렇게. 의구 인간아. 그 정도. 오케이 오케이. 정신이 바짝 드셨나요, 선배님?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의구 인간아. 어, 의구 인간아. 어, 어. 오케이. 어허. 지연이한테는 조금 더 편안하게. 아, 편안하게. 아, 오지연 선배님은 또 이제 개콘 예전에 이제 옥중자 선배님이랑 쌍벽을 이뤘잖아요. 또 정상 탑까지 찍으시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오지연 선배님은 다섯 글자로 표현하면. 키 큰 옥동자. 아하. 아, 선배님 왜 안 웃었어요? 아, 저 이거 두 번째란 말이에요. 왜 쓰고 싶어요? 웃었어. 박수 쳐줘요. 야, 내적인 빨리. 웃음 있었어. 빵빵 쳐서 내적으로. 잠깐만요. 내적인 웃음이 내적인 뭐예요? 웃음. 아, 숨기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아, 그래요. 라디오라고 다 보여줄 필요 없거든요. 그렇지. 잇몸은, 내적인 웃음. 야, 잇몸은 까지만 내적인 웃음 항상 있는 거야. 행복해. 그래도 그 웃음이 있어야 야, 되게 행복하잖아. 야, 와이프 빼고는 웃지 말라 그랬어. 와이프 빼고는 웃지 말라 그랬어. 아주 보수적이야. 보... 아, 세상에. 유일하게 보수적인 개그맨. 아, 네. 오지연이가 이런 거는 아주 그냥 칼 같습니다. 저는 요 주당 말고 요 주당이기 때문에 아, 당연해요. 네. 프레이족이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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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오늘 예, 함께할 코너의 지상의 이런 일이 어떤 코너죠? 네, 혜재 씨. 네. 어머, 어머, 대박. 진짜? 아씨, 말도 안 돼. 사연을 듣자마자 이런 탄성은 물론이고요. 이게 주작이 아니고 진짜 있는 일이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쇼킹한 사연들만 소개합니다. 네, 근데 말이죠. 사연만 쇼킹한 게 아니라 선물을 드리는 방법도 쇼킹합니다. 대한민국 라디오를 통틀어서 방송이 소개되자마자 현금을 계좌로 바로 이체하는 경우는 아하. 없었잖아요. 네네. 근데 소개만 돼도 현금 5만 원. 아하. 그날 소개해서 사연 중 쇼킹 넘버원을 뽑히면 현금 10만 원을 더 계좌로 쏩니다. 예. 예. 쇼킹 사연 머니캐치 예. 버라이어티 지상의 이롱나루에 자꾸 본인이 경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이거 오늘 저 코너 저 진행 안 할게요. 왜요, 왜요? 이거 왜냐면 새바닥을 너무 구겨갖고 지금 예, 아니, 전달이 되겠어요, 토스가? 아니, 그래도 예, 이제 버라이어티 이런 건 조금 구겨도 되잖아요. 예, 다시 한 번요, 쇼킹부터. 쇼킹 네. 사연 그리고 머니캐시 버라이어티야. 지상야, 이러네. 자. 아니, 네네. 내가 신인 개그맨이랑 제가 개그 안 하려고 하는 게 에너지를 너무 써. 아, 왜요? 어, 피곤했단 말이야. 이때 다 던져야 되거든. 아, 우린 좀 있어 봐야 돼. 아, 저도 다 봤잖아요, 선배님. 그래요, 그래요. 자, 예. 자, 꼭 본인이 경험한 일이 아니더라도 어디서 들은 얘기, 지인이 경험한 일도 오케이니까 많이 남겨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신땡땡님의 사연입니다. 네. 네, 2021년 11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졸지에 백수가 됐고 오랫동안 만난 여친과도 헤어졌죠. 아,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고통만 주십니까? 아우, 신이시여! 절규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운명의 전화가 왔죠. 어, 지현아, 오랜만이다. 어, 예전에 같이 근무하던 선배였는데 옆에서 불쑥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 뭐야, 진짜 전화한 거야? 어? 정말 소개팅 시켜주게? 그 사람 돈 많아? 웃겨? 저는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동물적인 직감이 들었고 큰 소리를 외쳤죠. 어, 저 고스톱머니가 많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엄청나게 웃깁니다. 어머, 너무 웃겨. 그렇게 연락처를 받았고 2021년 12월 초에 소개팅을 하게 됐죠. 제가 차를 가지고 그 사람 회사 앞으로 찾아갔고 차 안에서 첫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코로나 시국이라 마스크를 낀 채 만나게 됐는데 솔직히 별로더라고요. 그 사람도 제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예약해둔 파스타집으로 가는 동안 별 대화가 없었습니다. 속으로 밥만 먹고 헤어져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식당으로 들어갔고 예의상 몇 마디를 주고받는데 주문하면 메뉴가 나오고 반전이 시작됐죠. 식사를 하려고 마스크를 벗었는데 너무 예쁜 겁니다. 와, 눈만 봐서는 알 수가 없었는데 완전 제 이상형인 거예요.
그때부터 제 태도가 바뀌었죠. 혜지 씨가 파스타를 좋아하신다고 해서 일주일 전부터 엄청 검색했습니다. 여기 진짜 맛집이에요. 아, 네요. 분위기도 좋고 뭐, 예. 크림 파스타가 맛있다고 하는데 얼른 드셔보세요. 술 좀 하신다고 그랬죠? 와인 시킬까요? 저기요? 저 근데 차 가져오셨잖아요. 아이, 대리하면 되죠. 근데 얘기를 나눌수록 느낌이 불길하더군요. 그 사람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슬픈 얘기만 들었죠. 어떻게든 마음을 돌리고 싶어서 음식과 와인을 더 시키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아, 더 안 시키셔도 되는데. 아, 무슨 소리예요. 맛집에 왔는데 이것저것 다 먹어봐야죠. 하지만 그렇게 시간을 끄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 결국 식사 자리가 마무리됐는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계산대 앞에서 지갑을 두고 왔던 걸 알게 된 겁니다. 아, 이거 지갑이 어디 갔지? 아이고, 어떡하지? 에? 아, 지갑 두고 오셨어요? 분명히 챙겼는데. 아, 어디 갔지? 됐어요. 그냥 제가 계산할게요. 아, 제가 다음에 더 맛있는 걸로 사겠습니다. 아, 꼭이요, 꼭. 예. 아, 네. 하지만 이미 그 사람 얼굴은 다시는 맞추지 말자는 얼굴이었죠. 원래는 집까지 바래다 줄 생각으로 그 사람도 저도 겉옷으로 입었던 코트를 제 차에 두고 식당을 갔는데 어차피 제가 술도 마셔버렸고 짜증이 단단히 났는지 그 사람이 주차장으로 택시를 불러서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후다닥 코트만 챙겨서 가버렸고 저는 잘 들어갔냐는 톡을 보냈죠. 다음에 꼭 맛있는 걸 사겠다는 약속도 함께요. 그런데 즐거웠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때부터 애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을 딱 한 번만 더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제발 제발. 그런데 다음날 그 기도빨이 먹혔는지 진짜로 연락이 온 겁니다. 오, 야. 대박. 제가 그때 정신이 없었는지 지현씨 코트를 들고 왔네요. 몰랐는데. 진짜요? 오, 대박. 둘 다 검은색 코트라서 제가 헷갈렸나 봐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솔직히 고백했죠. 혜지씨, 저랑 딱 세 번만 더 만나주세요. 진짜 딱 세 번만요. 그렇게 세 번 만나는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고 결국 우리는 올해 12월에 결혼합니다. 그날 내가 코트를 안 바꿔서 들고 왔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아마 이런 게 운명이겠죠. 세상에 이런 인연은 없을 것 같죠. 근데 있습니다. 진짜 있다니까요. 아니 어떡해. 지상에 이런 일이. 야, 지상에 이런 일이. 첫 번째 사연. 예, 검은 코트 덕분에 청첩장 찍어냈습니다. 멋있어. 자, 일단 사연 보내주신 신땡땡님께 쇼킹한 사연 보내주신 감사의 의미로 지금 바로, 예, 부주하죠. 현금 5만원 쏩니다. 야! 5만원. 야, 근데 지원 씨도 그렇고, 혜지 씨도 그렇고, 와, 딴 게 아니고 지금, 와, 이런 인연이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진짜 이 남자분이 정말 그 간절한 마음이 딱 통한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대박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저기 지현 씨는 지금 저 재수 씨 어떻게 만난 거예요? 저도 만약에 그 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 못 만났을 거예요. 한 행동 때문에? 그게 뭐냐면 이게 소개팅을 딱 받았는데 원래 제가 이제 밥 먹고 하고 막 저도 밥하고 막 여러 가지 이 남자분처럼 막 여러 가지 했는데 이 얼굴 별로 안 좋았어요, 우리 와이프가. 그리고 만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헤어질 때 차에서 제가 이제 악수를 한번 하자. 그래서 악수를 이렇게 손을 내민 거예요. 손을 내밀고 약수를 한번 하자. 약수를 딱 하면서 제가 이제 장난으로 내 마음이 느껴져? 했는데 그때 이제 전기가 쫙 오면서 다시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때 그 행동 아니었으면 네. 아니 근데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내 마음이 정말 느껴진 거지. 내 마음이 느껴졌을 때 정말 마음이 느껴진 거지. 아내분은 그 일렉트릭 한전이 쓱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도 어떤 뭐 선배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소름 돋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소름이죠. 하여튼 뭐 소름이든 뭐 전기든 어쨌든 그 내 마음이 느껴져 그 한마디 때문에 정말 마음이 느껴져서 그 다음에 만나게 되고 결국 결혼까지 간게 된 거예요. 재수 씨가 그 오지현 씨의 그 진정성을 느낀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씩 있어야 돼요. 사실 상여령도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인연들이 다 스쳐간 거예요. 뭔가 한 방이 있어야죠. 뭐 내 마음이 느껴져나 아니 뭐 이분들처럼 뭐 코트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간절한 마음이 다 통한 거거든요. 선배님은 간절했을 때 어떤 거 하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오지원 씨처럼 예를 들어서 뭐 손을 내민다든가 이런 어떤 그 흔적을 제스처. 남겨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걸 못해요. 스킨십에도 네, 스킨십도 못하고 표현에 좀 인색하고 네네 그러니까 안 좋아하죠 여성분들이. 그렇죠. 왜 그래요? 네? 왜 그래요? 원래 그래요 그냥. 어, 이제 좀 바꿔 나가야죠 선배님. 이제 53에 늦은 것 같아요. 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아, 시작이 그러니까 반이에요. 굳어버린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혜지 씨는 그러면 우리가 그 남자 입장에서 이렇게 쓱 봤을 때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좋은 사람 만날 거잖아요. 그치, 그치. 그러면 어떤 스타일의 이 남자가 참 매력이 있더라. 별로였는데 이렇게 별로였는데 어 그래도 나중에 마음에 가더라. 그렇죠. 네. 어, 저는 어떤 스타일 좀 좋아하냐면 저 우선 저는 키 얼굴 이런 거 진짜 전혀 안 보고요. 약간 이제 어른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약간 예의 바르게 하면은 약간 거기에 좀 마음이 가고 네, 그런 거 중요하고 그리고 저한테 이제 좀 다정다감한 남자 그리고 유머 코드가 좀 맞는 남자 그리고 또 진짜 얼굴 안 봐요. 얼굴 약간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제가 촌농형을 좀 좋아해요. 얼굴 이렇게 흘러내리는 어 얘기 들었어. 어, 맞아. 최초야 이렇게 얼굴이 흐르는 걸 좋아하는 저는 그래서 제 앞에 현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약간 쌀발도로 달리 약간 초현실주의 얼굴이잖아. 뭐, 뭔지 아셔? 뭔지 아셔? 약간 얼굴이 흘러내리는 느낌. 맞아요. 약간 그런 얼굴이거든. 그, 피카소 오지어, 스타일. 근데 오지어는 흘러내렸고 저는 아예 무너졌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너무 레오다니도 다빈치의 그 정상적인 얼굴 있잖아. 비율 정확한 얼굴. 어허. 그 얼굴만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여자분들은 저런 그쵸? 얼굴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요즘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은 날도 오는구나. 아, 무섭지 않아요, 선배님. 근데 사이클 돕니다. 근데 이게 길진 않을 거니까. 빨리 잡아셔야 그때 잡아야 돼. 그때 잡아야죠, 선배님. 나는 그때 잡은 거고. 아, 문자 왔습니다. 예. 신주민님. 예. 이럴 수가 있다고요? 마기꾼들은 들어봤는데 마스크를 벗었는데 입었다는 사연은 처음 들어봤네요. 오히려 마스크 때문에 좀 피해보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많죠, 많죠, 많죠. 네, 해지. 최상희님, 진짜 대박이다. 이런 인연이 있다고요? 완전 드라마다. 오, 드라마죠. 드라마다, 진짜.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저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 혹시라도 야 이런 저 특이한 사연 인연이 있다 이런 분들 저희한테 문자 좀 보내주십시오. 네, 제발 보내주세요. 네네. 너무 재밌는데요. 그래요, 그래요. 자 검은 고트 덕분에 청첩장 찍었네. 이 사연 꼭 기억해 주시고요. 2부에서는요 저희가 사연 더 몇 개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쇼킹 넘버원으로 뽑히면 현금 5만 원에다가 10만 원 더해서 쏩니다. 반응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선물 쏩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리였고요. 저희는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쇼킹 사연 머니커치 버라이어티 지상에 이런 일이 뜨거운 현지상렬 2부가 시작했습니다. 쇼킹한 사연들을 만나보는 시간 세상에 이런 일 개그맨 오지원씨 개그맨 해지해지 해지대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문자 예 왔습니다. 네 한서희님 두 분 맛깔나게 사연을 읽어주시는 덕분에 더 실감나고 재미네요. 크크 지연님 해지님 케미 너무 좋아요. 그래요 우리 저 윤피도 쓱 들어와가지고 서로 이제 점프선을 저 뛰어본 적이 있냐 같이 해본 적 있냐 처음이죠 뭐 맞아요 처음이죠. 사실 네. 몰라야 됩니다. 친하면은요 오히려 라디오 안 돼요. 그래요? 아예 그냥 서로 그냥 평소에 연락 한 통도 안 하고 어허. 그렇게 해서 오랜만에 만나야 뭔가 얘기를 하지. 친하면 오히려 더 얘기 안 나와요. 오히려 그냥 날 것으로. 아, 그쵸? 날 것으로. 예, 미리 오히려. 알고 가는 게 맞아요, 오히려 맞아요. 반대다. 맞아요. 맞아요. 신선한 것이 신선한 게 좋은 거다. 그렇죠. 네. 예. 자 김사라님 뜨영은 마스크 쓰면 따라와서 전화번호 물어본 적 있죠? 상렬님 눈은 뭔가 이쁨. 근데 옆에서 보는데 굉장히 매력적이세요 선배님. 아 저요. 네, 웃을 때 반달이 되는 게 네네네. 아주 귀여워요. 아이 고맙습니다. 예예. 네. 예. 아하. 저보고 이렇게 눈웃음 친다고. 그 예쁜 눈을 왜 이렇게 이
안경 안 쓰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아, 안 보여요. 안 예. 보이구나. 아, 그래가지고 그렇죠. 예. 노화는 예. 어쩔 수 없으니까. 예. 예.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 예. 예. 일단 몸 자체가. 네. 네. 자, 5282님. 네네. 저는 실업급여 타러 지역 고용노동센터에 갔다가 한 여자에게 첫눈에 반해서 한 번만 만나자고 했고 그 여자는 저의 매력에 5년 동안 빠져서 허적됐죠. 어허. 근데 결혼하고 나서 매력에 듭해서 홀랑 빠져 나오더군요. 아하. 아, 5년 야. 만에. 와. 5년이 그래요? 오래 갔네 그래도. 그래요. 네, 그래요. 5년이 오래 간 거예요. 그래요? 네. 보통 그 유효 기간이 아. 지현 씨 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보통 한 2년이 그 맥시멈이라고 하더라고요. 2년. 네, 그렇죠. 거의 보통 우리, 2년. 우리 저 혜지 형도 네. 그 예전에 그 남자친구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네. 예. 어떤 매력에 빠져서 뭐 눈이면 눈이다, 코면 코, 입이면 입이다. 네. 이게 보면은 매력에 빠지는 거요? 네네. 그냥 저한테 약간 섬세하게 잘해주고 아. 그리고 사실 저 성격을 잘 받아주면은 아, 거기서 약간 좀 반하게 자기의 좀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네, 남자. 맞아. 제가 못하는 걸 또 해주고 약간 좀 배울 점이 많은 남자. 아, 성격이 어때요? 제가 성격이 좀 왔다 갔다 해요. 네, 왔다 갔다 해요. 좋긴 좋거든요. 제가 봤을 때. 아, 시원시원한 것 같아요. 시원시원한데. 목소리가 저기 형사 목소리예요. 아, 그래요? 강력해 형사 목소리. 388호! 잡아봐라! 에너지 좋다. 아, 잘 받아먹어요, 역시. 좋다, 에너지. 얌얌쩍쩍이죠. 아이고, 인간 원기소야. 그래. 에너지 자, 좋다. 두 번째 사연 가보겠습니다. 익명을 요구하신 강땡땡님의 사연입니다.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에 겪은 일입니다. 제가 일하던 편의점은 주위에 워낙 유흥업수들이 많았습니다. 김사야, 커피 한 잔, 아 한 잔 데리고 옆에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방 가가지고 그 알지? 초능의 그림자 밟고 흔들어, 어? 에 저 풀은 야 그러니까 말이야 이게 예.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자야 좋다 야 노래방 가야 지금 노래방 5만원 더 넣어요 이렇게 밤에 일을 하다 보니까 취한 분들이 자주 오시곤 했는데요 자 하루는 편의점에 친구가 놀러와서 틈틈이 수다를 떨면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밤 12시가 살짝 넘은 시간에 아주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잘한다. 아 뭐야 저 아줌마 취했나? 아우 어지러워. 아우 세상이 빙글빙글 도네. 아우 그래도 지화자 좋다 좋아. 비틀비틀 몸도 잘 못 가누는 것 같고 영 불안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계산대에 소주를 한 병 내려놓는 겁니다. 얼마예요? 네, 1,400원입니다. 아유 여기 1,500원 100원은 팁? 저 괜찮아요. 짜증나. 야, 지금 100원 무시해? 무시해? 아니요, 그건 아닌데. 아, 그러면, 너도, 그러니까 계산했으니까 바로 마셔야지. 좋다. 안주도 없이 소주로 병나발을 불더라고요. 정말 가지가지 하네. 빨리 나가라! 싶어질 틈에, 갑자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바생 언니! 에? 나 오줌 오줌 맞아 오줌 맞아 잠깐만요 제가 화장실 열쇠 드릴게요 안돼 못 가 에? 못 참겠어 오줌 아니 아, 못 참겠어 그러더니만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야 옥녀야 세네요. 오 마이 갓. 다행인지 불행인지 옷을 입은 채로 이를 보고야 만 겁니다. 아... 어머, 아줌마 여기 화장실 아니거든요. 나도 알거든요. 근데 그냥 나온 거예요. 미안해. 아이 그 작은 거잖아. 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허둥대다가 결국 112에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흥건한 바닥 위에 질펀하게 앉아 있는 그 아줌마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자 그렇게 5분 뒤 경찰 두 분이 오셨는데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 형수, 아 또 이러시네. 당신 누구야? 아 형님,
아, 형님 생각하셔가지고 그냥 제발 좀 그만 좀 하세요. 아, 이게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알고 보니 그 아주머니 남편이 경찰이고 저희 편의점으로 출동한 경찰분의 선배인 모양이더라고. 어머 세상에. 와. 아우 지요. 남편 얼굴에 먹칠을 해도 정도껏 하셔야지. 아 이러니까 형님이 이혼한다고 난리지. 형수 제발 작작 좀 해요. 에? 좀 얼른 일어나요. 뭘 일어나. 그렇게 아줌마는 경찰분들이 데려갔고 저는 흥건한 바닥을 대걸레로 닦아야만 했습니다. 술을 대체 어디로 먹는 건지, 술 먹고 편의점 바닥에 싸지는 사람 없을 것 같죠? 심지어 남편이 경찰인데 남편 얼굴에 먹칠하고 다니는 사람 정말 있습니다. 진짜 있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지상에 이런 일이. 자, 지상의 이런 일이. 두 번째 사연, 편의점 바닥은 요강이 아니라네요. 세다, 세다, 세다. 우선 사연 보내주신 강땡땡님께 쇼킹한 사연 보내주신 감사의 의미로 지금 바로 5만원 쏩니다. 아, 근데 저 오지현 씨 뭐 딴 게 아니고 네. 어, 작은 건데 요거 없었던 건데 요거 왜 넣으셨어요? 예. 좀 그랬나요? 아, 약간 좀 그랬나요? 아, 너무 좋았어. 아, 너무 재밌었어. 네. 그렇죠. 네. 배지 씨 너무 좋았죠. 네. 네, 너무 아, 문자 좋았어. 왔습니다. 네. 양경선님, 연기 죽인다. 오지현 짱! 대박 일세. 어, 네. 어, 네. 김용화님, 오줌 소리에서 폭포수 같은 소리가 나요. 야, 오줌바다 되겠네요. 야. 그만하세요.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이거 들으니까. 윤희준 PD. 권고예요. 네, 권고. 어, 하지 마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권고예요. 예, 예, 예. 이 정도면 예, 바닥 뚫리겠어요. 네, 맞아요. 예, 예. 야, 그나저나 뭐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이 적당히가 참 좋은데. 그리고 맞습니다. 이게 네. 딴 게 아니고 이게 상습적이네, 형수가. 일단은 왜냐면 이것도 이것지만 걱정이 되니까. 맞아. 예. 지원 씨는 제가 그 알고 있기로는 왜냐면 얼굴 자체는 지금 손을 떨게 생겼는데 술을 한 방울도 못 먹어요. 네, 저 한 방울도 안 먹습니다. 진짜 네. 한 방울 못 드세요? 술 담배를 안 해요. 아예. 아예 술 담배를 안 하고. 아. 아니, 얼굴은 그냥 한 세보루 피게 생겼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차라리 담배를 피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네. 얼굴, 제 얼굴 보고 네네. 저는 평생 담배 한 번 안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차라리 담배 피겠다 이렇게 어허. 사람 많고. 네네. 네, 뭐 저는 안 먹고 있습니다. 안 피고 안 피고 안 먹고. 혜기 네. 씨는 저기 네. 음복은 좀 해요? 너무 좋아하죠. 오. 심지어 엊그저께도 제가 한번 세봤는데 두 병 반은 거뜬히 먹더라고요. 네. 둘 반이요? 네, 둘 반 먹어요. 둘 반이 많이 먹는다. 아, 많이 먹죠. 좋아해요 술을. 또 취해도 아침까지 가는 사람이라서. 네네네. 언제 한번 한잔 시했어요 선배? 아, 그럼요. 오. 해야죠. 예. 오야 임플란트 많이 보이네 오늘. 네. 아 이거 돈 썼으니까 보이게 해야죠. 이 좋다 이 좋아. 자, 요즘에서 예. 저희가 아까 그 저 물소리 들었죠. 예예 네. 예. 예, 예. 야, 제가 이런 노래를 해. 제가 이상하다 약간. 아, 그러니까, 아, 너무 이상해. 웃기다. 윤의준이에요. 어. 예. 제가 의준님. 이 가수 이렇게 쓱 제가 외치면 다 같이 하겠습니다. 네. 예. 잔나비의 자, 뜨거우면 지상열, 예,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혜지 양한테 문자가 네. 당도했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7032님. 자, 제가 암이 재발돼서 많이 우울한데, 이 방송 듣고 웃음이 나네요.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문자네요. 아유, 저희도 힘납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런 말 들으면은 진짜. 네, 엔돌핀이 암세포를 다 공격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저 그냥 싹 태워버려야죠. 네, 태워버려야죠. 네. 네. 웃음을 이길 게 없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저기 뭐, 지원 씨도 예전에 저 국방 FM 했었죠. 네 맞습니다. 예, 그때 그 보람 됐을 때가 어느 때예요? 예. 아, 그 라디오 할 때요? 군인들이 어허. 밤에 그 야찬 먹고 어허. 중간에 거기서 웃었다고 어허. 오늘 그 선임한테 어허. 많이 혼났는데 어허. 이거 들으면서 웃었다. 이런 애들 너무 뿌듯하지. 그냥 우리 밤이었거든요. 굉장한 위로죠. 위로죠. 자 계속해서 네. 예, 세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이땡땡님의 예, 사연 가보죠. 뮤직 조사우.
15년 동안 썼던 식탁이 여기저기 긁히고 삐걱거려서 큰맘 먹고 바꾸기로 했죠. 원래 쓰던 식탁과 의자 4개까지 버려야 해서 마트에서 폐기용 스티커를 샀고 아파트 수거함에 내다 놨습니다. 근데 3일 정도 지났을 때 관리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 그 참, 그 의자에다만 그 스티커 붙이시고 이거 식탁을 그냥 내놓으시면 어떡합니까? 아, 정말. 에? 아니, 그냥 내놓다니요? 아이, 그 식탁에도 말이죠. 이게 폐기용 스티커. 이게 딱 붙이셔야죠. 아, 그것도 얼마나 한다고 그냥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폐기용 스티커 분명히 붙여놨는데. 안 붙여 있다니까요. 안 붙여 있어. 내려와서 직접 확인하세요. 아유, 정말 진짜.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졸지에 그 스티커 살 돈이 아까워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한 사람이 되어버렸고 저는 후다닥 내려갔는데 정말로 식탁에는 제가 붙여놓은 스티커가 없더라고요. 아, 그거 봐요. 없잖아요. 아유. 어, 아니에요. 저 진짜 붙였는데. 에휴, 정말 무식이 뭐죠 그냥. 진짠데. 이런 걸 두고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고 하는 거겠죠. 결국 저는 관리소 직원이 보는 앞에서 스티커를 사다가 다시 붙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주일 뒤였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는데 누가 장식장을 내놨더라고요. 흙이 보고 지나가려다가 어라, 제 눈을 확 사로잡는 게 있어서 다시 돌아보게 됐죠. 그것은 바로 스티커! 자, 굵은 사인펜으로 이름과 전화번호를 써놓긴 했는데 그 글씨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가 썼던 제 이름이 얼핏 보이더라고요. 야, 아, 세상에. 오마이갓! 딱 봐도 제가 붙였던 스티커를 떼다가 글씨를 더 굵고 진하게 쓴 것 같았습니다. 아, 뒷목이야. 자, 거기에 적힌 전화번호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혹시 장식장 버리셨죠? 네? 아, 네. 장식장에 붙은 스티커 직접 산 거 맞으세요? 근데 순간 정적이 살짝 흐르더라고요. 전화상이었지만 뭔가 놀랐다는 게 느껴졌고 확신이 생겼죠. 무슨 소리예요? 제가 산 거 맞거든요. 아유, 정말 진짜.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스티커를 분명히 붙여서 식탁을 내놨는데 누가 떼갔거든요? 근데 지금 장식장에 붙은 거 보니까 제가 썼던 글씨가 좀 보이는데. 그거? 아니, 그 우리 애들이 낙서한 거예요. 아, 정말 지금 무슨 그래요? 소리 하고 있어. 그럼 어디서 스티커 사셨는데요? 어머어머, 별걸 다 물어 진짜. 오래전에 사든 거야. 왜요? 저기요, 지금 엄청 당황한 거 느껴지거든요. 제가 붙인 스티커 떼간 거 맞잖아요. 와, 진짜 이 여자 진짜 생사람 잡네. 내가 그랬던 증거 있어요? 증거? 어? 증거 있냐고? 그니까 증거가 내가 쓴 글씨가 보인다니까요. 애들이 낙서한 거라고요. 애들이. 아우, 정말 진짜. 이렇게 한창을 실랑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심증은 있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으니 계속 따질 수도 없는 거고 결국 이 방법을 쓰고 끊어버렸죠. 아우, 됐어요. 내가 그 스티커 4,000원 주고 샀는데 그것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딱 4,000원짜리 인생이라는 거. 어, 뭔 소리? 4,000원? 무슨 뭐야 그게? 말 다 했어 진짜? 그래, 다 했어요. 정말 찔리는 거 없으면 지금 당장 106동 1,402호로 쫓아오시던가. 근데 결국 안 오더라고요. 예전에 친구가 폐기용품 내놓을 땐 그 스티커를 누가 못 가져가게 테이프로 겹겹이 붙여야 한다고 했었는데 아, 그땐 설마 그걸 누가 가져가겠나 대충 흘려서 들었거든요. 근데 설마가 사람 잡네요. 양심 없는 이런 사람 없을 것 같다고요? 아니요,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아니, 어떡해.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세 번째 사연, 폐기용 스티커를 훔쳐간 파렴치한 이웃 4,000원 인생이었습니다. 4,000원. 자, 우선 사연 보내주신 이땡땡님께 쇼킹한 사연 보내주신 감사의 의미로 지금 바로 5만원. 아, 그분 때문에 벌었네. 그러니까 어, 스티커 더 살 수 있겠네요. 뭐, 그래. 맞습니다. 4,000원짜리 한 10장 사주겠네. 그러니까, 어, 야, 근데 네. 야, 아니 일단 뭐 돈을 떠나서 일단 남의 물건에 손 대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쯤이야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 진짜. 그 스티커 그거 떼기도 힘들 텐데 참. 어, 그 스티커를. 아니 그러면 그 4,000원 그 이웃한테 오지원 씨가 한마디 시원하게 한번 쏴주세요. 아, 어, 예, 예. 너는
4,000원짜리 인생이야. 아~ 저거까지 봐야 되는데. 저 표정 같이. 정신 바짝 드는데요. 와, 해지되지. 네. 저는 성격상 저는 누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저는 가서 따지고 이런 거 잘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그래요? 사켜요? 네, 오히려 좀 의외다. 네, 사키거나 이제 소주를 이제 마시거나 저도 이제 할 말 잘 못하고 살아가지고. 그래. 네, 저도 꿍하니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냥 패스구나. 네, 약간 그냥 패스예요. 그냥 묵혀두고 그냥 소주 한 잔 먹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놈들은 그냥 이제 엉덩이 베껴가지고 한 대씩 때려야죠 엉덩이. 일단은 흔적을 남겨야 된다. 그쵸, 때려야 된다. 맞아. 이러면 안 되지. 왜냐면 그 해지도 이야기를 했지만 딴 게 아니고 네. 직구는 넘어가야 돼요. 맞아. 네네. 이러시면 안 되죠. 습관이거든. 맞아. 혹시라도 저 뭐 남의 지갑에 손댄 적 있나요? 저 남의 지갑에 손댄 적은 없죠. 없죠. 다행이다. 네. 눈 돌아갔어. 살짝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 있어. 남의 얼굴은 좀 손댄 것 같은데? 남의 얼굴에? 내 얼굴 아닌데 지금 내 얼굴 아니잖아. 처음부터 만들어진 내 얼굴 아니잖아. 선배님 칼은 안 됐어요. 주사 맞은 거지. 이것도 손댄 거예요. 남의 얼굴 손댄 거지. 남이 원하는 얼굴, 내가 원하는 얼굴 손댄 거잖아. 지연아, 이건 지금 우리 세상이다. 우리 남의 얼굴을 훔쳐 본 적이 없어. 나는 누구한테 손댄 적이 없어. 난 그냥 페이스 페이스 투 페이스 그냥 내 얼굴이야. 우리 엄마가 준 얼굴. 저기도 훔친 얼굴 들어왔다 저기. 누구 훔쳤어? 누구 훔쳤어? 얼굴. 누구 훔쳤어? 6년 전 얼굴이 완전 바뀌었어. 많이 훔쳤네. 예. 훔치는 건 안 돼. 알아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왜 자꾸 의사를 통해서 딴 얼굴 훔치는 거야? 그거 좀 훔친 거네, 손댄 거네. 또 왜 그래? 훔칠 수도 있죠. 아니야, 시간 다 쓸 거야. 이런 시간 하나 오지연이랑 나처럼. 스틸 페이스 이거 안 돼. 아니 여기 동의 못 하겠습니다. 훔칠 수도 있지. 뭘 그러세요 또? 자 지금까지 보시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얘기 나눠 쓴다. 자 지금까지 세 개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1번 검은 코트 덕분에 청첩장을 찍었네. 2번이 편의점 바닥은 요강이 아니라네. 3번은 배기용 스티커를 훔쳐간 발염 제한 이웃입니다. 자, 목 아파라. 이 세 가지 사연 중에 어떤 게 오늘의 쇼킹 넘버원 사연으로 뽑히면 좋을까요? 쇼킹 넘버원으로 뽑히면 말이죠. 현금 10만 원 더 바로 입금됩니다. 아, 좋다. 자, 광고 듣는 동안 어떤 사연이 1등이다. 의견 많이 맹기려 주시고요.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듣는 유리한 문자 고릴라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 주신 분들 저희가 몇 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광고요. 고민 타파 버라이어티 뜨거우면 주상률. 자 지상에 이런 일이. 자 1등은요. 자 1등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자 1등 사연은요. 2번 편의점 바닥은 요강이 아니라네.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으니까 드려야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너무 재밌어요, 선배님. 마음 고생 너무 많이 하셨죠. 야, 그나저나 벌써 시간이 후딱 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요. 또 이제 지트리오가 모인 거잖아요. 지상렬, 오지연, 이혜지 이렇게 해가지고 쓰리지로 해가지고 코너 하나 만들어주면 안 돼요? 쓰리지 좋네. 그러니까요. 정말 지시 대첩이네요. 네, 원래 사지가 있거든요. 네. 지상렬, 오지연, 이혜지 그다음에. 그 지용욱 선배님까지 있는데. 지용욱 선배. 포지 누나. 아 포지. 또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쓰리지. 아 그럼 오지원 씨는 이제 저 바이시클 타고 이제 과천. 아 그렇죠. 바이시클. 예. 혜진은 이제 코빅 저는 이제 검사마트로. 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러.